손금이 보일 정도로 아주 활짝 피셨습니다. 어느 나라는 박수치라 그럴 때 건성건성 쳤다고 끌려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부에도 왔는데 일부에도 우리 젊은이들도 있었고 또 오늘 2부 예배 처음에 와서 교회를 들어온 저의 이렇게 감정은 참 경건하고 또 역시 밴쿠버 지역의 중심교회다운 그러한 귀한 모습이 있었고 또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 문을 열고 보소서 저희 교회도 3부 예배 때 온 교우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같이 하고 새 가족이 와서 그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울었다고 하나님 여기 앉으소서 하늘을 열고 우리를 보소서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이 좋은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고 부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그 나그네라는 그것을 참 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또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 물론 여기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고 또 어렸을 때 와서 캐나다 문화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 땅이 아주 편한 그런 우리 젊은 세대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 다 이곳에 와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는 역사를 이 교회 역사를 보니까 43년이 되셨는데 저희는 63년이 됐습니다. 그곳에 서울 아시는 분들 고척동이라고 있어요. 영등포 바깥에 부천 나가는 그 길 사람들이 잘 낯설어하는 그곳에 저도 처음 갔을 때 엄청 낯설었는데 그곳에 조금 요새 우리 알려진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야구장이 고척돔이라고 해서 지어지고 그곳에 애들이 야구만 하는 게 아니라 야구할 때도 많이 모이지만은 무슨 뮤직 페스티벌을 해요. 우리 또 케이팝들이 모여서 야 거기 2만 명씩 모여요. 케이팝 하면은 와 좀 부럽기도 해요. 교회 젊은이들이 꽉꽉 그렇게 참은 어떨까. 티켓을 말이죠 우리 여기로 하면 한 6불쯤 6불만 60불쯤 그렇게 하는데도 2만 명씩 차요. 그래 제 꿈 중에 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제가 CBS 이사인데 아 우리 여기서 한번 콘서트 하자고 엄청난 이렇게 젊은이들을 좀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멋지게 세상에서 그렇게 한번 보여주자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계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보이고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로 복을 받고 또 지역사회 또 선교에 더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사람으로서는 좀 낯선 곳에 이 색소폰을 연주를 하는데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잘 배워가지고 정말 멋진 연주자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하는 사람을 제가 어젯밤에 꿈에서 봤습니다. 꿈을 꿨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꿈을 왜 꿨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꿈도 잘 안 꾸는 사람인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이 여기 화이트럭이라는 곳에서 그 선교센터에서 며칠을 머무르는데, 어젯밤에 선교사님하고 그 해변가로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산책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연세가 드셨는데 아코디언을 연주하기도 하고 찬송가를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또 어떤 분은 전자기타 튜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가 잠깐 우리 손녀하고 이 벤치에 앉았었는데 옆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길거리 공연자들 심심치 않게 우리 이렇게 나오면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말이지 얼마나 못하는지 너무너무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 가다가 한 소절도 못 가고 틀리고 다시 음잡아 갖고 하고, 그런데 소리가 끊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보니까 악보가 그것도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나마 못하는데 악보가 날아가니까 어떤 가는 젊은 분이 악보를 주셔서 그것도 다시 이렇게 보면대에다가 올려주고, 그래서 속으로 아이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해갖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언제가 잘할 때가 오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숙소에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났던지 꿈에 말이지 어느 누구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왔어요. 아,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다 인생길에 좀 낯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대한민국 청주를 아십니까? 충청북도 청주에 제 친구교회가 있는데요, 친구교회 방문을 하다가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이 내려다 보이는 그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말이죠, 커피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타벅스였는지 통유리로 2층에서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 참 번화가였어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 그런 번화가의 건너편 건물에 큰 이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성형외과 간판이었어요. 성형외과 간판, 저는 그렇게 뭐 희한한 간판은 처음 봤어요. 무슨 자기 이름을 내걸고 성형외과 그렇게 크게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눈에 보일락만하게 조그맣게 쓰고 옆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큰 글씨로 말이지 자기 층을 전부 가리게 어떻게 써 있느냐 잘 읽어보니까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핸드폰 사진을 찍어갖고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줬는데, 이렇게도 있었어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고치셨네, 그렇게도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제가 그래서 예수 믿는 나로서는 이게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그것도 그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고민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야 왜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고 했는지 알게 됐는데, 그 간판은 말이지 불경스럽더라고.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고치셨네. 지가 고치면 얼마나 사람을 고치겠어요? 도움 받고 얼굴 조금 뜯어 고치는 거고, 눈 조금 찝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제가 2년 후에 청주 상당교회에서 총회를 해가지고 다시 재작년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친구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인다, 뒷골목에 들어가서 작게 간판 걸고 한대요. 제가 일찍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전 처음 목회가 낯설었어요. 목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가 시작이 있는데 어느 때 시점에 우리 여러분 여기서 산 시작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길을 시작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받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낯선 거예요. 정부치고 사는 거죠. 목회가 낯설더라고. 목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찬양대가 정말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건 단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먼저 박수를 치고 말 너무 잘했어요. 일부 때는 박수를 안 쳐서 우리 찬양대 박수를 안 쳐서 아, 이 우리 여기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는 박수를 안 치는 문화구나. 그리고 제가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박수를 못 쳤어요. 참 일부 찬양대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잘하셨어요. 일부 찬양대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이사야 41장은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선지서, 예언서 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북,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을 때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 큰 것은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도 뭐 캐나다 제가 한 두 번 와본 적 있어요. 밴쿠버에 우리 교인들도 이쪽으로 초창기 많이 오더니 요새는 저 토론토 쪽으로 또 글로 가시더라고요. 그때도 오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시애틀에 계셨을 때도 열리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배 타고. 네, 이 캐나다가 이렇게 큰 나라인 줄을 뭐 잘 몰랐는데 미국도 크잖아요. 파워, G2 파워가 오늘날의 세상을 아무튼 우리 그 사이에서 근데 그때는 G1 파워였어요. 아시리아가 성경의 말로는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집어먹고 그리고 남쪽을 집어먹으려고 할 때 얼마나 국가적으로 초조하고 개인의 삶이 얼마나 위협을 받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시시때때로 봐야 하고 하나님의 경책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그래서 38장 정확히 얘기하면 38장서부터 오늘 40장서부터 다시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 일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41장을 읽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레마가 돼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이 붙잡는 말씀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1장 10절이에요. 10절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큰 목소리로 크게 읽을게요.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때서부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죄가 있어서. 그래서 아담이 숨었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그 이후로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그 죄를 스스로 이야기하든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인간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인간 실존의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수만 가지 사건을 가지고 수만 가지 얼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어둠이 두렵고 젊은이들은 이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남의 땅에 와서 내 땅으로 차지하면서 사는 우리의 1세대 어르신들은 이 땅이 참 고생스럽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은 미국에서 5년을 살았고 우리 집사람 그 언니들이 LA에서 참 그렇게 초창기 때 고생하고 고생 안 하신 분들이 없죠. 다 두렵고 언어가 두렵고 지나가는데 경찰이 세우는 것도 두렵고 다 두려운 거예요. 어른들이야 두려 이 어둠이 두렵겠습니까? 루터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루터의 두려움은 늘 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약간의 우울증도 걸릴 정도로 500년 루터 개혁 500년 안에요. 루터는 숲속에 번개 치고 엄청난 비가 그 내리는 가운데 천둥 번개가 칠 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럼 무릎 꿇고 성 안 나여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 사람에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에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조그만 몸이 아프면은 조그만 동네 병원에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 동네 병원에 가요. 뭐 감기입니다. 뭐 어디입니다. 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을 지어주면 좋겠는데 큰 병원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유학원 우리 목사님 아들은 여기 유학 왔죠.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학교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얘는 가만 놔뒀으면은 서울에서 말이지 자기 친구들하고 신나게 공차고 말이지 놀아야 여기 데려왔고 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목사도 두렵더라고요. 저는 처음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울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목사도 울었습니다. 요즘은 안 울어요. 옛날엔 말이죠. 힘들어요. 교인들은 교우들은 이 아래서 새벽기도 하고 우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희는 63년대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교회 와서 우시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도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본당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는 새벽 기도 끝나고 뒤에 무릎 꿇고 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려갔죠. 시애틀에 있는 원로 목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목사님이 말이죠. 시애틀에서 전화 받으시더니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결정해서 하세요. 냉정하게 이북뿐이 말이지. 그렇게 하신 적도 있어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일 만나죠. 미래가 두려워요. 미래가. 건강이 두렵고요.
나이 드시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회가 두렵고요. 밤에 걸어가는 게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직원들이 작년에 제주도를 간다 그래서 제가 응원하느라고 그날 같이는 못 가니까 1박 2일로 우리는 새벽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면 한 시간도 안 걸리니까 그래서 다음날 제일 낮은 비행기 타고 1박 2일로 말이지 꼬박 이틀 동안 지내다가 왔어요. 처음에 가려고 시도했을 때 우리 다 갑시다 얼마나 좋으냐 가십시오 그랬더니 10명 중에 한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갈까 말까 고민 중이래요. 사무장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한 사람이 안 간다, 누가 안 간다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기사 집사님 중에서 얼굴을, 우리 이 집사님인데요,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 아는 사람이야 뭐 믿음도 좋고 얼마나 헌신적인데 모르는 사람이 그분의 얼굴을 밤에 보면은 좀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생겼어. 50살이 넘는 그분이 말이지 제주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니까 무서워서 안 간다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고. 근데 비행기 타는 게 무섭대요. 제가 재작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 두 주, 세 주 동안 제주도 가서 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집을 내줬죠. 비행기 타고 올라갔어요. 제주도 내려갑니다. 이제 제주공항이 눈앞에 활주로가 보이고요. 이제 바다 위에서 저 활주로로 내려가는데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비도 조금 오고. 그러더만 이 최저점에서 최대 출력을 다시 내고, 여러분들 그런 비행기 못 타보셨죠? 그냥 활주로에서 뜨는 거하고는 달라요. 내려꽂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엄청난 출력을 내고 비행기가 막 떨더라고. 오한을 하더라고. 떨면서 공중을 향해서 다시 확 올라가니까 아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무슨 일인가 하고 올라간 다음에 기장이 마이크를 붙잡고 이 태풍이 말이죠 일본으로 다 빠져갖고 뒷바람이 남았는데 그 뒷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좀 흔들리고 아직도 그러니까 비바람이 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다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죠. 조금 기다리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어떤 남자가 뻘떡 일어나더니 기장 쪽을 향해서 나가더라고. 이 비행기 언제 내리냐고 말이지. 레기도 울지요. 뭐 기내가 좀 소란스럽더라고. 그래 다시 가서 앉으라고 앉으니까 저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다 아주 경건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내려도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내렸는지도 몰라요. 우리 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 뒤에서 어떤 남자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누군가 그 친구한테 야 우리 이러다 못 내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쳐다볼 순 없고 쳐다보면 괜히 또 이상하잖아요. 속으로 말이지 그렇게 얘기했죠. 여보시오 비행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못 내려오는 비행기는 없어. 지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떨어지든지 기름 떨어지기 전에 내려오든지 내려오다가 바다에 어떻게 하든지 올라간 비행기는 전투기가 아닌 이상 다 내려온다. 속으로 겉으로 하기는 어렵고 속으로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비행기가 흔들거리면서 공항에 착륙을 했어요. 20년 전에는 공항에 착륙하면 말이지 기장 얼굴도 모르지만은 참 잘했다고 박수를 쳤어요. 그때 박수가 나오더라네. 20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막 잘 착륙했다고 말이지. 짐 찾으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휙 지나가면서 야, 난 말은 안 했지만 죽는 줄 알았어. 그러고 지나가더라. 말은 안 하지만 죽는 것 같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조순덕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들 둘 데리고 피난 나와서
교회 아니면 못 사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울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 살았느냐? 지금 잘 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굶어진 세월 울고 산 거예요. 두려워. 남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심파극을 한번 우리 배우가 우리 교회단에서 줬는데요. 권사님 많이 우셨죠? 힘들으셨죠? 저는 울었어요. 심파극 보면서. 비 내리는 미아리 고개. 그거 봐, 그런 게 단잔의, 단장의 미아리 고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미아리 고개. 왜 단장이라 그럴까요? 장이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울면서 잡혀간 남편, 끌려간 아들, 언제 돌아오나. 그걸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로 돌아오는데 우리 권사님들 여러 한 스무 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제가 아유 권사님 전 슬펐어요. 권사님 들었으셨어요. 조순덕 권사님 하시는 말씀 슬프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지. 아니 권사님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안 슬프세요? 자기는 현실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현실을.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붙잡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평안하라 했어요. 평안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평안하라. 하늘의 평안이 교회 가득하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문제 없는 세상은 없으며 그 어떤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 또한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도움을 요청하며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태어난 아기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있어야, 알건 모르건 도움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가 뭘까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도와줄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며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제가 우리 한국은 입시가 얼마나 힘들 고3이 있으면은요 집안이 전체가 다 고3이에요. 아시죠? 한국 다 잊어버리셨어요? 저희 교회는 목동이 옆에 있어요. 목동 교육 사교육 1번지 목동에 한 교구가 있어요. 교구가 있건 말건 말이지 거기가 대한민국에 에? 저는 막 뭐라 그래 사교육 1번지 밤이 되면 불화성이 되고 10시 넘어야 학원의 문이 닫혀지고 버스가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시예요. 인간이 5점 10점 높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어떤 젊은이 그 딸이 너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아픈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날 아침에 버스 저 차 타고 그 시험장을 가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인생은요. 제가 2년 전에 2년 됐을까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실에서 전화가 와서 수요일날 우리는 수요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우리 채플이 있는데 아침 와서 설교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유 감사합니다. 가지요. 설교는 17분 해야 된대요. 자기네는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서
끝나면은 다 수술실도 가고 연구실로도 가고 자기 병원 사무실로도 가고. 그런데 거기는 한 150명 제가 그때 모였는데 보통 그렇게 모인대요. 의료의 최고의 리더십들이 모였어요. 의무부총장서부터 병원장서부터 간호부장서부터 뭐 그런 부장들 또 대학원생들 박사과정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세브란스 병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세브란스 병원의 이 슬로건이라고 할까 세상에 내걸은 것이 The First, The Best. The First는 우리 세브란스는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서양 의료 기술을 도입한 곳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해원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The First뿐만 아니라 우리는 The Best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한국의 최고의 의료기관이죠. 제가 그것을 설교 제목으로 잡고 그렇게 설교를 해서 제가 그렇게 했죠. 설교, 야 세상에 The First는 많습니다. 그러나 다 The First가 다 The Best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세브란스는, 우리의 세브란스는 The First일 뿐만 아니라 The Best입니다. 왜 The First가 The Best가 됐을까요? 그것은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평양까지 갑시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평양에 세브란스를 세우세요 하고 그러고 끝냈죠. 1분이 넘어가더라고. 넘어가기 전에 물어봤죠. 제가 1분 더 설교해도 되냐고. 1분 더 설교해도 된다 그래서 18분 설교했습니다. 그러다 끝나서 몇 명의 부장 리더십들이 원장실에서 커피 타임을, 티 타임을 가졌는데요. 한 5분, 10분 동안 티 타임을 하는 중에 그날 기도한 기도자가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원탁에 둘러앉아서 차를 한잔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다 대선배들이지. 병원장 이런 사람 앞에서 젊은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가 선배님들을 보고 제가 배웠습니다. 자기가 3년 전서부터 외과 의사인데 수술하는데 만족하지 못한 것도 많고 결정적인 실수도 있고 선배님들 가장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에서의 외과 의사의 기도 어떻게 하느냐? 수술 때 딱 환자가 와요.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를 딱 둘러싸고 환자에게 이렇게 수술 받을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대요. 절에서 온 스님까지, 스님? 스까지, 승려까지 한 사람도 없대요. 기도해달라고. 아니 집도의가 기도하는데 하겠대는데 아멘! 몰라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을 딱 이렇게 하고 이제 마취과 의사가 딱 들어와서 마취를 딱 하면은 수술이 시작되는 거죠. 다 의식을 없고 의식이 없고 그럴 때 외과 의사가 다시 한번 의료진과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고간증에서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로 의술을 행하지만 이제 수술을 앞에 두고 환자는 의식이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니까 2년 3년 동안 지금까지 에라율이 적어졌대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도움받고 24년 동안 목회했어요. 모르니까. 이 삶에, 우리의 인생에 프로페셔널이 있을까요? 두 번 산 인생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연습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연습이 없어요. 우리는 한번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마추어지. 그러니까 다 나그네지. 하나님 도움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교회를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줄게.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는 인생이에요. 제가 오래된 경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연필 받고 싶어서 교회 나갔어요. 중학교 때는요 미션스쿨을 어떻게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는 교회 잘 안 나가잖아요. 얼굴을 보니까 아닌 모양이죠 여러분들은. 저는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선생님이 주보를 갖고 그래, 주보. 그래서 어떻게 나간 교회가 지금은 청계천이 너무너무 멋있게 변했지만은 그때는 냄새 나는 거. 비만 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곳에, 그런 그 청계천 그 바닥에 천막교회 나갔습니다. 아주 젊은 목회자님. 저는 중학교 학생인데, 저는 중학교 때서부터 저는 그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니 그냥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가마떼기 깔고, 가마떼기 알죠? 가마니가 아니고 가마떼기는 더 엉성한 거예요. 그거 깔고 중학교 학생이 어른들이 무릎 꿇으니까 같이 무릎 꿇으면 말이죠, 기도할 때에 무릎이 이만큼씩 들어가요. 곧 나오긴 나오지만은 가마에 그 자국이 막 깊게 베킨다고요. 철야 기도도 해요. 기도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음에 불이 붙고,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셨으니까 그 남자 선생님은 다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천막 교회를 섬기는지. 우리 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 세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손을 늘 이 철야 기도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어린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하니까 옆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손을 못 들겠더라고. 너무너무 아파서. 아, 학교에서 말이지 그 벌쓸 때 손 드는 것 같은데 이분은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시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대요. 내가 손을 들고, 그래서 이거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주 습관이 되신 거죠. 습관이 되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붙잡아 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래전에 목회 힘들 때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조금만 뒤에 읽어보십시오. 제가 설교는 하지 않겠지만 13절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야, 이건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주리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주신,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요. 시온성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교회 사랑하고 사람 너무 좋더라고요. 전 신학교 다닐 때 에베소서 공부하고 조직신학에서 교회론을 공부하죠. 그건 크레스에서 공부한 거예요. 전도사 생활하고 교회 와서 담임 목사 딱 되니까 아, 교회는 살아있구나 알게 됐어요. 아, 교회는 살아있구나.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는 거구나. 저는 소아시아에 가서 터키에 가서 이름뿐인 죽은 교회도 많이 봤어요.
에베소 교회 죽어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일곱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닫게 됐죠. 아, 교회는 생로병사를 겪는구나. 우리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손붙잡으면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거룩한 손이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를 꼭 붙잡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늘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